하이파이브 하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올림픽 첫 무대에서 세계 기록으로 선두에 오른 김연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. 네, 제가 올림픽을 많이 기다렸는데요. 이제 준비 기간도 충분했고 또 준비도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서 너무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연습해서 했던 것처럼 쇼트를 너무 완벽하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. 또 한 번의 세계 기록을 세울 거라고 기대했나요? 제가 정말 완벽하게 실수 하나도 없이 한다면 조금 기대도 했지만 뭐 점수에 대한 건 많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합차 하기 전에 머릿속에 점수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어요. 첫 시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프리스케이팅에서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을 덜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이 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내일 하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합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롱 프로그램 임하고 싶고요. 또 롱 프로그램도 연습해서 잘 했기 때문에 잘 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여기 와서 연습 컨디션이라든지 브라이언석 코치의 말은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 어떤 연기를 펼치겠다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토론토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제가 밴쿠버에 와서도 연습해서 롱 프로그램도 잘 해왔고 잘 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래도 긴장 풀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끝까지 집중한다는 얘기가 참 마음을 놓게 하는 얘기였고요. 인터뷰 기술도 일취월장입니다. 세계 최고 기록을 김연아 선수가 세웠습니다.